예, 들어갈게요. Teams, Kate's team was notified 2 days before Irina's arrival. 여기서 끊고요. 케이트의 팀이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통지를 받았다. 통지를 받았구나. 2 days before Irina's arrival. 여기서 DN 찾아볼까요? DN. DN은 arrival. Arrival은 arrive에서 왔죠? 이것은 도착하다. 도착하다. 누가? SS. SS는 apostrophe S죠? 누가? apostrophe S니까 아이리나. 아이리나가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리나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아이리나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통지를 받았다. 이틀 전에 아이리나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통지를 받았다. 그다음에요. Irina told Kate of her suspicions that Kate was undermining her. 여기서 STN 파생명사 DN은 suspicions. suspicions죠. suspicions는 be suspicious. 의심하다죠. 의심하다. 생각하다. 의심도 생각의 일환이니까요. 의심도 생각이니까. 그러면 SS. SS는 뭐냐? 헐이죠, 헐. 소유격. 누가 의심합니까? 그녀가 의심하다. 그녀가 의심하다. 그녀가 의심하다. 뭘 의심합니까? 케이트가요. 케이트가 여기서 undermine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면 그것을 실추시킨다, 그것을 뭐 무력화시킨다, 뭐 약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her이라는 걸로 그냥 her이라는 걸로 봐서 이게 이 문장만 갖고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감이 잘안 잡힙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케이트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실추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심한다.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케이트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의심한다. 생각한다. 라고 아이리나가 케이트한테 말한 거죠. 라고 아이리나가 케이트에게 말했다. 이렇게 아이리나가 케이트한테 말했는데요. 너 케이트 말이야. 케이트 니가 아이리나의 권위를 케이트의 권위를 죄송합니다. 케이트의 권위를 죄송합니다. 이게 케이트의 권위가 아니구나. her이니까요. her이니까 아이리나가 되겠죠. 아이리나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her이 여기서 undermining her은 여기서 her이 아이린이 되겠죠? 아이리나가 되겠죠? 아이리나가 되겠죠? 그렇군요. 왜냐면 케이트가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목적어 같으면 herself라고 해야 되는데 herself가 안 붙었으니까 her은 케이트가 아니죠. 케이트가 아이리나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아이리나가 케이트한테 말했다. 아이리나가 케이트한테 가가지고, 야, 너왜 나를 언더마이닝 하고 있어? 너 언더마이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Despite South Korea's rapid urbanization, a quarter of people over 70 still live with their children. South Korea, 요게 보이죠? 요게 보이시죠? 이제? 요게 보이시죠? 요게 보이시죠? 예, DN. 파생명사는 urbanization, 도시화. 도시화하다. 도시가 많아지는 거, 도시가 개발되다. 도시가 개발되다. rapid니까요. rapid니까 뭐예요? 급속도로 도시가 개발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급속도로. 그러면 SS 누가? 주체는 뭐예요? 주어는 뭐예요? 주어. apostrophe S죠. 한국이. 한국은 급속도로 도시가 개발되었음에도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한국은요, 급속도로 도시가 개발되었음에도, despite가 있으니까, despite. 불구하고는 쓰지 않습니다. 불구하고는 다시 한번 강조, 불구하고는 쓰지 않는다. 불구는요, 불구는, 불구자, 장애인 할 때만 씁니다. 불구하고는요, 안 씁니다. 불구하고는 쓰지 않는다. 한국은 급속도로 도시가 개발되었음에도, 71세 이상의 노령인구 중 4분의 1이요. 4분의 1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다시 5번은요. 5번은 70을 포함하지 않아요. 5번은 모어댄의 개념이기 때문에 71세 이상 노령 인구 중 4분의 1, a quarter of 4분의 1이요. 71세 이상의 노령인구 중 4분의 1이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도시가 개발돼서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면은 좀 분가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살것 같은데 같이 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According to a 2011 survey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원이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반가운 이게 단어가 여기 나오죠. 바이. 바이가 나오죠. 서베이가 파생명사. 그 뒤에는 서베이입니다. 뒤에는 서베이. 서베이니까 이거는 조사잖아요. 조사. 우리는 뭐를 본다? 동사로 본다. 조사하다. SS. 누가? 누가 바이? 바이가 무조건 주어. 1등 주어. 바이. 바이 1등 주어. 아, 1등 주어죠. 1등 주어. 제가 그 바이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링컨 대통령 제가 짤로 올려놨잖아요. 짤로 올려놨는데, 제가 사실은 20년 전에 제 대학 다닐 때, 그거를 다시 번역을 했잖아요.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라고 다시 번역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돋았단 말이에요. 전율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었구나.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전율을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카페에다 공유를 했는데, 아무도 전율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젖어들었는지.
전율을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 구독자도 안 늘고요. 아, 망했습니다. 예, 바이가 좋으니까 뭡니까 이게 국민연금연구원, 아, 연금연구원, 아, 그러니까 줄여서 NPRI, NPRI, N, 아이고, NPRI 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했구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했구나, 언제? 2011년에. 끝났죠? 2011년 국연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해가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All of a sudden, 끊고, they were off into a huge argument about money. Argument가 dn. dn은, 아이고. dn은 argument. argue에서 왔죠? argue. 논쟁하다. 논쟁하다. 무엇을, about money니까요. about money는? about money는 뭐냐면 돈 문제로 싸웠다죠. 근데, 어떻게? 휴지하게. 크게. 그들은 갑자기 돈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그들은 갑자기 돌연, 벼랑간 돌연, 갑자기 돈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 돈 문제를 두고 크게 다투었다. 돈을 두고 다투진 않겠죠? 이럴 때돈 문제로 다투었다라는 센스. 돈 때문에 싸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돈 때문에 싸웠다는 것도 되고요. 돈 문제를 두고 다투었다. 돈에 대해서 다투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Among the discoveries of science, quite a few have been made by accident. 여기 보이죠, 이제? Among the discoveries. 그렇구나. 아이고. Discoveries가요, DN. DN은 discoveries. Discoveries는 discover에서 왔죠, discover. SS.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 이건 발견하다. 주어는 누구냐면, science가 되겠죠, of. 주어는 of. 주어 신호는 of. 과학이. 아, 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서, quite a few는 뭡니까? quite a few. quite a few는 many죠. Quite a few 다음에 생략이 됐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게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없는데요. Discoveries가 없는데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Discoveries를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Made 이거는요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 우리는 DN을 알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례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서 상당수는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서 상당수는 quite a few. 우연히, 우연히는 뭐예요? By accident. By accident는 우연히.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과학이 발견한 것 중에서 상당수는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이해가시죠?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예, there have been intensive discussions between two governments in recent days. 이건 최근 며칠 동안이죠. 여기서는 동안. 동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동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for도 있고, for도 동안이죠. 예, for도 동안이죠. for도 동안이고, during도 동안이죠. during도 동안이고, in도 동안이에요. 그리고 저도 동안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동안인데 for 다음에는 숫자가 나오고요. 숫자 개념이 나와요. 숫자 개념이. 숫자 개념이 나오고 during 다음에는 기간의 개념이죠. 기간의 개념. 기간의 개념입니다. 기간의 개념. 이것도 이제 기간의 개념이다. 여기 숫자도 나와요. 숫자. 숫자도 나옵니다. 이게. For 2 years, 뭐. 그 다음에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vacation. 여기선 숫자가 안 나와요. during 다음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요. 예, there have been 아이고, there have been intensive discussions. 여기서 뒤에는 뭐냐? 뒤에는 discussions. 이거는 토론. 토론하다라고 보죠. 그러면 SS 주어 신호는 between이죠. 뭐 사이가 아니라 무엇이. 그러니까 두 정부가. 이거는요. 두 국가가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두 국가가. 두 국가가 토론했다. 최근 며칠 동안. 최근 며칠간 두 국가가 토론했다. 어떻게? 인텐시브하게 토론했죠. 인텐시브하게 토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discussions를. intensive가 discussions를 수식하는데 이 discussions를 동사로 바꾸면 형용사는 부사로 바꿉니다. 부사로 바뀌게 되겠죠. 동사를 수식해줘야 되니까. 이게 명사일 때는 형용사, 동사로 바꿀 때는 부사로. 며칠간 두 국가가 어떻게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면밀히 토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 며칠간 두 국가가 면밀히 토론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진도 빠르지 않죠? 예. 어머니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찾는 거, 이게 두개 찾는 거 많이 했잖아요. 예. This was a mismanagement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This was a mismanagement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보이죠, 이제? 아, 이거는, 바이오 튜터님, 그냥 보이죠, 이건? 아, 이거구나. 이거, 예, 이거구나. 예, 보이죠? 예, 보일 거예요. 정부가 오판했다. 끝이잖아요. 정부가 오판했다잖아요. 예, 그냥. 근데 초보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해볼게요. DN.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미스 저지먼트. 이거 오판. 오판하다. SS는 on the part of. 이게 주어 신호죠. 주어 신호. 나 주어다. 예, 주어 신호다. 주어 신호니까요. 이게 뭐예요? 가버먼트 정부잖아요. 정부. 정부가 오판했다. 끝. 정부가 오판했다. 끝. 예, 이해가시죠? 예, 정부가 오판했다. 그 다음에 가죠. It requires mutual forbearance. Mutual forbearance. Mutual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나요? Mutual. Mutual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일단 requires는 의무의 뉘앙스예요. 의무. 의무.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requires는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의무의 뉘앙스예요. 뭐 해야 된다. mutual forbearance. forbearance가 forbear에서 왔잖아요. dn. dn은 forbearance. 아량을 베풀다잖아. 아량을 베풀다. 아량이잖아요. 아량. 아량이니까. 이게 아량이니까요. 아량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요. SS는 뭐냐? SS, mutual. mutual은 지난 시간에 했죠. mutual은 둘이 뭘 하는 거? 둘이. 둘이. mutual은 항상 쌍방. 둘이. 둘이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정리하자면요. It requires는 it은 이제 물주구문이잖아요. 물주구문. 물주구문이니까 부사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걸 그냥 it으로 본 거예요. it을.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관용을 베풀어야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서로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둘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뮤추얼은 항상 둘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넘어갑니다. The Economist has calculated that on a global basis, the employment of women in developed economies has contributed much more to global growth. 좀 길어졌죠? 이게 제일 긴것 같은데, 이 문장이 제일 긴것 같은데,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정. Economist에 따르면, 추정, Economist가 추정했으니까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꺽쇠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꺽쇠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할게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단행본이기 때문에, 따르면, 전 세계를 통틀어, 오늘 글로벌 베이시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볼 때,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임플로먼트, DN을 찾아야 되죠. 일단 DN. DN은, 임플로이먼트잖아요. 임플로이먼트. 그것은 임플로이먼트인데 이거는 이제 임플로이에서 왔죠. 임플로이에서 왔고 고용하다. 고용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오브는 무슨 오브는 뭔가요? 오브. 오브는 뭘까요? 예, 오브는 무엇이 고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성이 고용하는 거예요? 여성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성을 아니면 여성이? 여성이 주체가 돼서 여성이 고용한다? 여성을 고용한다. 어떤 걸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죠, 천천히. 여성, 그렇죠. 여성을이죠. 여성을 고용한다. Economies는요, Economies는 국가입니다. 이거 경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국가입니다. 이거는요. Developed Economies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Economies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Economies는 국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Developed니까 선진국이 되겠죠. 아이고. 5번은 이제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신호니까요. 여성을. 여성을 고용하다 이렇게 되겠죠. 여성을 고용. 어디서? 선진국에서 여성을 고용하다가 돼 있어요. 선진국에서 여성을 고용한다. Has contributed much more to. Contribute to는요.
여기서는 결과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건 원인이에요. 원인. 아시죠? 원인.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원인과 결과. contribute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그래서 글로벌 그로스는 전 세계가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글로벌 성장이라고 할게요. 글로벌 성장에 기여했다. 선진국에서 여성을 고용해서 글로벌 성장에 기여했다. 즉, 선진국에서 여성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성장이 더 크게 글로벌 전 세계가 성장할 수 있었다죠. 글로벌 성장이 기여했다. 에이, 전 세계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선진국에서 여성을 고용해서 글로벌 성장에 기여했다. 선진국에서 여성을 고용해서 전 세계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Much more to 그랬으니까 이제 Much more to를 뺐는데 Much more to를 넣으면 더 크게 기여했다. 이거죠. 더 크게 기여했다. 성장에 더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much more. 아, 훨씬 크게네요. 훨씬 크게 기여했다. 훨씬 크게 기여했다. 예상보다 훨씬 크게 기여했다. 선진국에서 여성을 고용했다. 글로벌 성장에 훨씬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가 좀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